지난 2010년 4월 28일 BC 주정부가 통합판매세, 즉 HST 법안을 정식으로 통과시켜 시행되면서부터 시작된 HST 찬반 토론에 결국 주민투표로 폐지가 결정됐습니다만 2011년이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HST가 지난 7월 도입된 이후 반대단체인 Fight HST가 생겨났고 67만이라는 반대 서명을 받아 제출했습니다. 주정부로부터 HST 찬반 투표를 해 폐지 여부를 판가름하겠다는 결정을 얻어냈습니다. BC주 HST 찬반 주민 투표는 전체 유효표 161만 125표 중 과반수 이상의 표가 폐지를 지지해 BC주 세금 시스템은 GST, PST 제도로 되돌리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I think at the beginning when we vote for have HSPT and so also later we against vote for against HST, I think it's cost so much money for us to pay tax. I think that if the government have that much money, should we create more jobs for this kind of economy? I can tell you there should be no tax whatsoever, HST or any tax because it's bad for business. BC주 통합소비세 HST 폐지 시점의 길게는 18개월 정도로 예상했지만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입니다. 케빈 펠콘 BC주 재무장관은 주정부 판매세 PST와 연방상품서비스제 GST로의 전환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렵다며 언제 마무리될 수 있는지 언급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HST. 시간이 돈이다라는 말이 실감됩니다. 빠른 시일 안에 예전의 세제로 전환해서 중소기업이나 부동산업계, 요식업계 그리고 일반 소비자에게도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